등록을 부탁드립니다. OSEN 서정환, 기자 조무고는 제2의 임기영이 될 수 있을까? KT는 지난 13일 황재균과 계약기간 4년, 연봉 총액 44억 원 등 총액 88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 롯데가 보상 선수로 어떤 선수를 지명할지 관심이 쏠렸다. 롯데의 선택은 투수 조무곤이었다. 보상 선수를 잘만 뽑으면 FA 선수를 떠나보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역대 보상 선수 중 성공 사례는 누가 있을까?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키어의 우승에 기여한 임기영도 보상 선수 출신이다. 임기영은 2014년 말 FA 송은범의 보상 선수로 한화에서 키어로 이적했다. 임기영은 키어 유니폼을 입자마자 곧바로 상무에 입대해 2년을 보냈다. 임기영은 2017 시즌 키어에서 치른 첫해 8승 6패 평균 자책점 3.65로 대박을 터뜨렸다. 특히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배짱투를 선보여 키어의 우승에 큰 기여를 했다. 키어는 오랜 기다림 끝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됐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키어의 또 다른 우승 주역 한승택도 보상 선수 출신이다. 한승택은 2013년 11월 이용규가 키어에서 한화로 이적하며 키어 유니폼을 입게 됐다. 2017 시즌 한승택은 기량이 만개했다. 96경기에 출전하며 타율 1할 2푼 9리로 방망이는 좋지 않았으나 나이 답지 않은 노련한 투수 리드로 키어의 4세대 보수로 성장했다.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 국가대표 안방만임으로 활약한 그는 앞으로 보여줄 것이 더 많다. 등록해주세요. 야수 중에는 최승준이 눈에 띈다. 그는 2016 시즌을 앞두고 정상호의 보상 선수로 LG에서 SK로 이적했다. LG에서 1군 5시즌 통산 36경기 2홈런에 그쳤던 그는 2016 시즌 SK에서 타율 1할 6푼 6리 19홈런의 대박을 터뜨렸다. 19홈런은 2004년 키아 손지환이 세운 13개를 넘어 역대 보상 선수 단일 시즌 최다 홈런이었다. 다만 최승준은 2017 시즌 31경기에서 타율 1할 3푼 3리 6홈런으로 주춤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2009년 홍성훈의 보상 선수로 롯데에서 두산으로 이적한 이원석도 성공 사례다. 이원석은 2009 시즌 타율 2할 9푼 8리 9홈런 53타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는 2016년